아유, 할머니 설득 멋있다. 멋지기만 해? 저 잘난 놈이 어쩌다가 우리 도나한테 넘어와가지고. 제발 그만, 제발요. 너 왜 이래? 아, 저 정말 저 인간하고 아무 사이 아니거든? 누가 뭐래? 그런데 왜 자꾸 이러시냐고.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닌 거지. 넌 원체 뻗대는 게 체질이라서 쉽게 마음 주기 힘들 거예요. 할머니, 난 아예 시작을 할 마음이 없다니까. 그러니까 너 같은 스타일이 시작하기 무지 힘든 스타일이야. 아, 미쳐버릴 것 같아. 아니 뭐 말이 안 통해, 말이. 참, 제대로 제랄도 어지간히 하죠. 제랄이요? 그러게 말이다. 설도현 때문이야, 김범우 때문이야, 아니 오늘 첫 촬영 때문이야? 얼른 나가라. 맞고 싶지 않으면. 도나야,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.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나쁠 거 없지 않아? 뭘? 할머니도 저렇게 좋아하시고 설도현 씨도 너한테 진심인 것 같고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머리만 내절 거 아니고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. 성실만 지랄 같아서. 나 간다! 사장님이 이런 장난을 치실 줄은 몰랐습니다. 좀 민망하네요. 컷! 컷! 수정 씨, 정말 민망하고 약간 불쾌하기도 한 거예요. 미소 짓지 마셔야죠. 대사 좀 더 날카롭게요. 네. 야, 넌 왜 나만 보면 맨날 웃냐? 원래부터 나 선배 좋아하잖아요. 나 다른 여자한테 관심 없거든. 정말 진짜 하감동님하고 뭐 있는 거예요? 뭐 없는데 계속 기사 뜨게 내버려 두겠냐? 다시 갈게요. 다시 갈게요. 스탠바이. 액션. 큐. 강 여사님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내가 요청한 거지 않냐? 형님. 아주머니, 여기 소주 한 병만 더 주십시오. 아, 네. 자, 여기 소주 있습니다. 어? 네, 그 저. 컷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손 다치신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. 네. 앞에 감정 좋았는데 그런 실수하시면 어떡합니까? 괜찮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잘라가겠습니다. 아줌마 소주병 가지고 오는 것부터 가겠습니다. 다시 할게요. 소주병 대가요. 신하임 선생님은 길이 막혀서 좀 늦으신다고 연락 왔습니다. 얼마나 걸리신데? 넉넉 잡고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시던데요. 30분 쉬었다 갑니다. 30분 쉬었다 갈게요. 됐어요. 늘 매섭네요. 엄만 언니 때문에 이혼당하고 지금 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. 나 때문이라고요? 사실은 사실이잖아요. 엄마한테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주실 순 없어요? 내가 왜 그래야 되죠?
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? 그렇게 우긴다고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게 되진 않잖아요. 이름이 뭡니까? 성화요. 정성화. 정성화 씨. 분명히 해두죠. 라라 씨는 연기자고 난 연출이에요. 정성화 씨는 라라 씨 매니저고요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. 알겠어요? 언젠간 언니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날이 오겠죠. 그런 날 안 올 겁니다.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? 가야죠. 너 뭐 설도연 따라하고 그러는 거냐? 야, 너 유명하지 않아서 사진도 안 찍혀. 오늘 멋있으셨어요. 그래? 멋있디? 네. 당연히 멋졌겠지. 난 태생이 감독인 사람이니까. 제가 너무 어리죠.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? 그동안 너무 감독님께 응석만 부린 것 같아서. 너무 나랑 세대 차이 느끼냐? 하긴 넌 20대고 난 30대니까.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감독님께 받기만 한 것 같다고. 도와준 거 아니야. 피팅 감독 입봉 시켜준다길래 똥물 뒤집어 쓴 기분으로 너 맡았던 거야. 그래서 저 배우 만들어 주셨잖아. 그냥 너 잘 되라고 도와준 거 아니야. 감독님, 제가 감독님한테 의지했듯이 감독님도 제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무슨 소리야? 내가 너한테 의지할 게 뭐가 있다고? 그냥요. 막연한 소원 같은 거예요. 들어가십시오. 덤벼봤다? 아, 왜 그랬어? 뭐라고 덤볐는데? 엄마한테 좀 잘해주라고.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을 텐데 너까지 왜 그랬어? 진짜 큰언니 냉정하더라. 이렇게 얽히는 엄마가 뭐가 반갑겠니? 근데 근사하긴 하더라. 맺고 끊는 게 확실한 게 근사하긴 하더라고. 엄마도 네 아빠한테 길들여지기 전까진 네 큰언니처럼 그랬어. 엄마, 내가 모르는 일이라고 말 막 지어내고 그러면 안 돼. 진짜야. 엄마 잘나가는 배우 시절에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었는데. 자, 자자 엄마. 아, 자야 돼. 아, 괜히 들어.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위자료는 다 날리시고.
멍청하긴. 내가 오라고 했어. 하경이가 아주 잘하는 피부샵 있다고 해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. 온 김에 아침 먹고 가자. 네. 저 나가요. 아침도 안 먹고? 나가서 먹을게요. 선배, 내가 왜 그렇게 싫어요? 마주 앉아서 밥도 먹기 싫을 만큼. 마음이 안 가는 여자한테 표시 안 내는 건 나쁜 놈이야. 아, 얘 하경아, 그냥 다 관둬.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안 되겠어, 쟤는. 아, 동우 선배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. 여자한테 오기를 발동시키면 안 된다는 거요. 앉으시죠. 제작 지원사에서 원하지 않는 배우가 드라마에 출연하면 빼줄 수 있는 거죠? 라라 씨 말씀인가요? 하도나 씨가 조연출로 있는 드라마에 출연하면 당연히 사람들 시선을 끌 텐데 그럼 내가 좀 귀찮아서요. 참으셔야겠네요. 네? 계약서 어떤 조항에도 제작 지원사가 원하지 않는 배우 빼주겠다는 조항 같은 거 없으니까요.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? 하도나 씨도 사람들 주목받는 거 귀찮을 텐데요. 캐스팅은 감독님 권한이시고 감독님께서 캐스팅한 분입니다. 제 개인적인 감정 들어갈 여지 없습니다. 그럼. 혹시 관심종자 그런 거예요? 나라 씨가 따님 한 분 교육을 참 잘못시키셨나 보네요. 뭐라고요? 자기가 엄마 때문에 귀찮은 게 싫어서 엉뚱한 사람을 모략하고 있으니까 말이죠. 당신 그런 거 아니야? 아무도 관심 없는 조연출 나부랭이가 사람들 관심을 끄니까 신나고 뭐 그런 거 아니냐고. 정혜미,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투를 쓰면 안 될 텐데. 잘 들어. 나도 네 엄마 때문에 인생 귀찮은 일 많은 사람이야.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니까 엄살 안 부리고 감수하고 있는 거라고. 그러니까 너도 앙탈 부리지 말고 감수해. 잠깐. 나 네가 말 함부로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 아니야. 공주님 행세하지 마. 넌 그냥 속물일 뿐입니다.